저 소원이를 알릴 기회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. 어떻게 하면 저 소원이를 경기도민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? 안녕하소. 경기도민만 생각하면 미소가 번지는 소원이야. 왜 소냐고? 경기도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지. 경기도민을 위해 소처럼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. 멈춰! 촬영 멈춰! 소원이는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탄생했어. 그래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지. 올해 두 살을 맞이한 소원이,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줘. 에이, 소원이 두 살 아니던데? 예전에 비해서 얼굴이 달라진 것 같은데? 어? 아니야! 뭔 소리야? 뭐야? 아! 뭐야! 이거 어디서 왔어? 더 멋있어졌지? 아, 이거 우리 경기도민들이 푹 빠지겠다. 아,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벗었다. 눈 이쁘죠? 안녕하소. 안녕하소. 미술관, 박물관, 공연장, 야영장에 놀러 가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, 경기도 의회에서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고 지역 카페로 환급하는 조례를 마련했거든.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.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까지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. 경기도민의 건강이지.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. 지치고 힘들 땐 소원이에게 기대. 어, 맞아! 사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는데, 오늘 이야기하면서 딱 생각이 났어. 바로 소원이 룸을 만드는 거야. 소원이가 들어주는 소원이 룸. 어때? 근사하지 않아? 경기도민이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. 소원이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두드려봐.